몇개정 성경은 신약 사백 쪽, 성경 가장 뒤에 있는 요한 계시록 이 장, 일절부터 칠절까지 한 절씩 기도합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한 절씩 마지막은 합독 하겠습니다. 일절입니다. 예배소,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 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너를 책망하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골로 다니엘을 위하여 나도 이것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사경일성에서 은혜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여기 새소제를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처음사랑을 회복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처음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사랑을 회복하라. 첫째지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 둘째는 성경 중심의 옳은 진리를 파수하는 것을 안오라. 아,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겁니다. 셋째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책망입니다. 넷째는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폐기하면 낙원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아시아의 빛이다 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합니다. 에베소계회를 세운 건 바울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베소계회를 개척을 하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3년에 걸쳐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두란노소원에서 일꾼을 양성해서 아시아 여러 지역을 그 교역자를 파송해서 이렇게 가르친 그런 역사적인 그러한 에,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계에서 목회를 했고 거기서 묻혔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서 생을 마쳤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현이 노년에 대해서 항상 설교 주제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늘 주일마다 말씀을 가르쳤다고 럽니다 청년들이, 아니, 지난주일에 하신 말씀을 또 아십니까? 그러면 사랑만 하면 글쎄 모든 교훈이 성취되느니라 하시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서 3서 보면은 사도 야니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설교의 주제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강조하면서 교회에서는 사랑만 온전케 이루어지면 모든 그리스의 교훈이 완성이 된다. 하면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대강령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손 품을 다해서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 1계명부터 7계, 그 4개명까지의 내용이고, 이웃을 내몬처럼 사랑하라 하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모든 내용이 다 사랑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만 실천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게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에서는 사랑을 잘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사랑인 것 같은데 가장 지키지 못하는 것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지, 없는, 말하지 않는 교회가 없지만은 오늘날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 교회는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또는 심지어는 소송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은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랑은 식어지고 불법을 상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말세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임하게 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대우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laughs>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워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관의 모양은 있으나 경관의 능력은 부인한 자로다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진정한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까지도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오늘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을 다해서 주나야 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에 대한 강령이니라 하고 우리에게 명량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서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직접 말씀을 배우고 또 요한 사도에게 사랑을 배운 교회인 까닥에참 정통 신앙을 지켜 나가는 보수 교회로서의 아주 참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는 그런 참 보수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회였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바라볼 때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해개하지 아니하면 초들 옮기리라 하고 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우리 교회 형편, 우리 자신 형편을 불고 가는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서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첫째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는 겁니다. 일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거니슬리가 이르시되각 교회에 형편 따라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교회의 금촛대 사이를 지나 다니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손에 붙들마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갑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아다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사 모든 교회를 주당하고 섭리해 나가니까 음부의 권세가 어떤 마귀 권세 지옥 권세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인도와 주장과 통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목사가 주관하는 것도 합당치 아니하고 장로가 주관하는 것도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그 섭리와 인도에 잘 순종해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교회에 올바른 모습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사람의 좌우가 되고 조직의 좌우가 되고 프로그램의 좌우가 되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일제를 다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첩대 사이를 지나다니신다. 주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일곱 별은 일장 20절에 보면 별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를 가르치고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각 교회에 세운 그러한 주님의 종들을 붙들고 성도를 길러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며 생명구원 역사를 이뤄나가고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다니시면서 성도를 길러나가고, 성도를 양육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뤄나가는 생명 역사를 친히 이뤄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곱 별, 일곱 교회라고 하는 건 일곱은 완전수를 가르쳐야 되니까. 모든 주님의 종도를 주님이 친히 오른손에 장정에 붙들고 인도하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주장하시고, 섬에 나가시는 주님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주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면서 바로 일생토록 주님의 손에 붙들마디어서 주님의 복음 사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다가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에 붙들마디어서 충성하는 주님의 종들이 귀하고. 주님의 종을 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건전하게 점점 선화가고 생명사를 의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장을 붙든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구원해 주시고 또 길러나가신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토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저희를 지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른손의 장정에 모든 주의 종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나가며 생명시로 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으시고 인도에서 어떤 마귀 역사도 흔들지 못하고 앗을수 없도록 지켜서 영원한 생명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주님의 오른손의장독에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극강 극강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 생명 운동을 잘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 금초때 사이에 다닌다고 하는 건 금초때는 교회를 가르치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주님이 권해시면서 개개인의 심령심령을 오르만져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길러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시는 그러한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미약한 교회랄지라도 주님이 필요 갑주고사오신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창원교회도 주님이 친히 오른손의 장정에 붙으시고 주의 종을 붙들고 생명 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모든 성도를 능력의 장정에 붙들고 영원한 생명일까지 체중을 믿고 독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미래 의 역사를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께 붙들린 바된 하나님의 청지인 줄 알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에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과 같이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청지기에요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모든 성도, 모든 직분자들은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이제는 주인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잘 순종,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말하려면, 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항상 하나님의 청기기로서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해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도 내것 가지고 내가 너를 돕는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형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돕습니다 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도움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의 주신는 힘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서 교에 주신 첫째의 말씀은 주님의 손에 부들마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성경 중심의 옳은 진리를 파수하는 것을 아느라. 이건 주님의 친체의 말씀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네 행위와 수고와 내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는 것을 아노라. 주님은 각교회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잘한 건 잘한 대로 알고 계시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다 알고 다 계십니다. 근데 먼저, 잘한 거에 대해서도 먼저 칭찬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인걸알수 있습니다. 주님의 예배서개를잘 살펴볼 때에 이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악한 이단과 사비한 비질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자칭 사다로 가는 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것을 이 에베소 교인들은 잘 분별했습니다.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 성경을 바로바로 까닥에 이거는 성경에 합당치 않다. 잘 분별해서 거기에 미혹받지 않는 것을 아주 알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너에게안 오라 하는 건 이렇게 옳은 진리를 선회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주고 주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또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또 사랑에 수고를 끼지 아니하고 소망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면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깨배서 교회는 말만 그저 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 말하고 들은 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고 견디면서 오른지를 채워나가는 좋은 교회인 걸 주님이 아시고 인정해주고 칭찬하셨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안다. 고난이 와도 잘 참고 시험에도 잘 참고 흔들지 아니하고 부드러니 열심을 품고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걸안노라 하면서 칭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초대 교회에 미혹을 했잖아요. 자칭 사도라 이거는 사도는 주님이 직접 보낸 자가 사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본림 받은 자가 아닌자도 내가 자칭 사도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악한 이단들 사이비한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미혹을 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진리를 바로바른 까닭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그 미혹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옳은 진리를 세워나간 걸 내가 아노라 하고 특별히 이렇게 칭찬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 교회는 진리를 바로 분별해서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야 돼요. 또 배우고 들었으면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행하고 실천해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생명있는 산믿음이 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 일어나가지고 미혹을 했는데 에베서기에는 거기에 미혹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들을 따라가지 는 나도 그걸 미워한다. 주님도 니글라당의 잘못된 걸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니글라당이라고 하는 건 발람의 요견과 비슷한 거예요. 이건. 2장 14절 15절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건밀도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글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노다. 발람의 교훈과 니글라당의 교훈이 다 비슷한 건데 발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자가 믿지 않는 이방나라 발락 모함 나라 발락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많은 대접을 받고 선물을 받은 다음에 내가 와서 이스라엘은 저주하고 모합을 축복하는 기도해달라 해줘라 하는 부탁을 받고 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자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저주의 기도를 하고 원수의 나라 바, 모합 나라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하자고 하는 데에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지만 더 많은 예물을 주니까 그 예물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갔다가 하나님이 암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 저주 얘기도 못하게 하니까 저주 기도는 못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몸나라 왕한테 왕이 화를 냈습니다. 아, 그대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을 축복하라고 좀 불러왔는데, 어째 그대는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느냐. 하니까 이제는 대접은 받고 미안하니까 이스라엘 망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은밀하게. 이스라라는 엘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또 음란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고 그걸 은밀하게 갈려쳐줘서 모아왕이 미인계를 써가지고 많은 미녀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길목에다가 많은 우상의 제물과 술을 파티를 차려놓고 유혹을 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2만 3천 명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 방탕하다가 망한 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도 심판했습니다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세상 나라와 짝해가지고 무상의 짐을 먹게 만들고 음란 방탕하다가 이러한 죄를 짓게 하는 잘못된 이단인데 이러한 이단의 미혹을 에베소 교회는 잘 분별해가지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에는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넘치고 거짓된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자칭 선제라고 하는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받지 아니고잘 분별해서 옳은 진리를 파수해 나가는 성경 중심 옳은 진리를 파수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주님이 아시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창원 교회는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진리가 있잖아요? 이제 끝까지 계승해가지고, 이, 옳은 진리를, 성경주심 옳은 진리를 파쇄해 나가는 그런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름으로축원합니다큰 교회는 교인 수가 많고, 예배당이 큰 게, 큰 교회가 아니고, 진리가 바로 된 교회가 큰교회예요이병규 목사님이나 이용교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진리가 바로 된 교회가 큰 교회다. 암만 수가 많아도, 성경 진리가 잘못되면 그건 큰 교회로 갈수 없습니다. 그런 걸 아무쪼록 받은 진리가 있으니까 옳은 진리 끝까지 세워 나감으로 옳은 일 끝까지 밝혀 나가는 진리의 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티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차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진리가 기둥이 되고 진리가 터가 되는 그게 참 교회고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벌어느니라.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4절 다같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칭찬할 만한 진리 바로 된 그런 좋은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안 못됩니다 세상에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주님이 볼 때에 이 교회는 자랑거리가 많고 칭찬거리가 많지만은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린 까닭에 주님의 오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버린 겁니다, 이건. 그래서 성경학자 풀 프로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어떤 목사님은 에베소 교회는 형식적인 전통에 안좋아하는 죽은 교회다. 형식적인 전통만 붙들고 나가는 죽은 교회다. 그렇게 아주 호득에 책망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은 사랑에 있다. 사랑을 행하고 풍성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떠났으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엄마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를 의지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식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 사도도 요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는 뭘로 구분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을 행하느냐? 사랑하지 않지 못하느냐? 이걸 따라서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행치 아니하면 마귀의 자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로 에베소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바로 분별 을 가지고 세워 나간다고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건 주님의 십자가의 그구속의 감격 이것을 잃어버리고 영적 생명 역사에를 떠난 게 됩니다. 붕어빵은 붕어 가 아니다 는 그런 말 있잖아요. 붕어빵은 모양은 붕어처럼 생겼잖아요. 그 사실은 거기에 붕어가 붕어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양만 붕어고. 이거 마냥 사랑한다, 사랑한다면서 실제 사랑을 못한다면, 붕어빵 교회와 같고, 생명을 떠난 그런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형제 허물이 있을 때좀 사랑으로 잘가려워져요 자꾸 드러내고, 들춰내고 하는 건, 그건 사랑에 떠난 결과예요. 베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돕는 이라. 아카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제 취해가지고 허물을 자기 하실라 드러냈잖아요. 그때 샘과 야벳은 보지도 아니하고 뒷걸음쳐서 잘 가려줌으로 세매족속 그 야베자족속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매족속은 그걸 드러냈어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진실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소리를 준까닭에하매자서은 저주를 받아도 지금까지 하매족속들 흑인종들로 얼마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요. 사랑으로 허물을 가려주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들어내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선조 목사님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에요. 그냥 장대원 교회에서 평양 부흥운동에 아주 역사를 이뤄나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눈이 크셨대요. 그냥 눈이 큰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 목사님의 눈은 천사의 눈과 같아서 참 얼마나 참 은혜로우냐 하고 다 좋게 얘기했다가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질 때는 우리 목사님은 눈깔만 사발만하다 그런데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 목사님의 눈 천사의 눈과 같이 참 아주 은혜롭다 그러다가 사랑이 떠난 다음에 눈깔만 사발만하다. 뚱뚱한 목사님을 볼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으로 말할 때는 아 우리 목사님은 남자 같고 얼마나 참아도 믿음직스러우냐 그러다가 사랑이 식어질 때는 돼지처럼 먹는 것만 좋아한다 그런다. 또 배샥 마른 목사님을 바라볼 때 은혜롭고 사랑으로 말할 때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신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살 길을 겨를이 없다 하고 좋게 얘기했다가 이제는 은혜와 사랑이 떨어진 다음에는 사람준 중건 다 어디다 쓰고 다 이렇게 빼샥 말렸느냐 하고도 비방한대요 그냥 저는 이말 정말 듣기 싫어가지고 마르지도 않고 찌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랑으로 바라볼 때는 다 은혜롭게 덮어 줄수 있지 만은그 사랑이 떠나면 악평을 하고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처음 사랑을 어렸느니라 하고 여기서 얘를 책망했는데, 처음 사랑은 뭐냐? 처음 사랑은 처음에 실온 때의 사랑, 첫 사랑 있잖아요. 처음에 실온 때의 사랑은 뭐 조건이고 뭐볼거 없어. 요 그냥 무조건 좋아요. 그냥 좋아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다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허물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갈라지까지 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죄 때문에 대신 죽어 주셔서 나는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받는다 하는 처음에 구속의 눈을 깨닫는 첫 사랑일 때는 뭐 조건도 없고 뭐 힘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좋고 무조건 감격이 넘쳐요 그냥. 몸밖에 들 것도 이 몸밖에 받칩니다 하고 그냥 희생적으로 헌신하잖아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고 직분 맞고 그러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제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벌었다고 하는 건 첫사랑의 그 순수한 마음을 버린 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 열정 이 감격이 식어져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나가는 이런 상태가 된 까닭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대째는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5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생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나?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 가지고 여러 가지 미혹도 잘 분별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칭찬받는 교회가 됐는데 왜 지금 와서는 처음 사람을 보러 다고 책망받는 교회가 됐는가? 어디서 떨어졌나? 잘 분별해 봐야구나. 우리도 옛날에 신앙 옛날에 구속의 그 혜를 깨닫고 나갈 때는 참몸 밖에 들것 유무 마침이라고 헌신 충성했는데 오늘날에 내 믿음상 태가어떤가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핑계 대고 원망하고 왜나만 시키냐 그러고 내가말 해야 됩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나 사업하려면은 참 바쁜데 꼭 매주일까지 그냥 이렇게 오전 오후 꼭 해야 되나 이런 불평이 일어난 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순수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불평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도졌을까? 어서서 성경 본문에 입각해 보면 주님의 주님의 손에 붙들마되지 아니하고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손에 붙들마돼가지고 주의 통치를 받으면서 아멘하며 순종 잘하다가 이제는 언행 연조가 쌓이고 경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내맘대로 이제 내 주장대로, 내 방식대로 이제는 이렇게 우왕자양자재하다 자양, 보니까 주님의 사랑의 세계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러기 사장이 되려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가라데 그 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함에 여호와께서 모세기를 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그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잡히가 지파이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8 0 세에 부름을 받아 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 해방시켜라 하는 사명을 받고 저는 갔습니다. 갔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뭐 알아놔줘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가지고 모세를 물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 가르쳤느냐? 마른 지팡이도 모세 손에 붙들데는 하나님의 장중에 부들 때는 홍해도 가르고또판석을쳐 물러내는 능력에도 구하되지만 모세 손에서 이탈될 때하나님손에 이탈될 때는 마귀종이 돼가지고 뱀은 마귀종 안니에요 마귀종이 돼서 물라고 하고 손해 준다는 하걸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세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정에 부들려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종이 되고 반석을 써서 물을 내는 능력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의 장정에서 이탈돼요 하나님의 장정에서 부들받아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대로 제 생각대로 나가면 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 준다가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교교가 처음에는 주님의 손에 부들마대서 주의 통제를 잘 받고 나갈 때는 아주 칭찬받는 복받는 교회가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자라난 다음에는 제 마음대로 얘기는, 제 주장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게 됐습니다. 또한 가지는 자란 것 때문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칭찬해줬잖아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하고 칭찬해 주고 내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에게 미혹받지 아니하고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는 걸 내가 인정하노라 하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 이상 없는 줄 알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가운데 서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공고가 떠나요 그냥 또한 가지는 세상을 사랑하다가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이거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자들이요. 세상이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그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다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을 벗삿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나가고 돈 버는 것에 급급해 나가고 이러는 가운데 나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가지고 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책을받는 자가 됐습니다. 과연 내 믿음 상태를 돌아보고 지금도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장소에 부들리바되어서 하나님께 피동되는 생활가 하지 않는가 성경 말씀을 좌로나 취치아니 하고 말씀대로 나가면서 어느 겸손한 가운데 나가지 않나 또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헌신했던 그러한 믿음을 내가 지금도 갖고 있나 돌아보며 회개하며 바로 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5절에 하반자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촛대로는 생명 역사를 거어간다는 겁니다. 아예 주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떠난 교회는 주님도 떠나고 촛대도 옮겨버리고 생명 역사도 떠나버리고 영적 생명 역사가 없어지니까 껍데기만 남는 그러한 죽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사대교회를 하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한 것처럼 아주 하나님에 따른 죽은 교회가 됩니다 이 책망을 받고도 에베소 교회가 해결 안한것 같아요 안양 가서 오늘날 에베소 교회가 있는 터키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다 이스라엘 왔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해결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해결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끝까지 얘기하지 않냐니까. 주님도 떠나고, 생명 역서 떠나서, 에베소 교회가 있던 터키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돼 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대립하는,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두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현재 와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교회적으로 회개를 못한 까닭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상태가 됐습니다. 7절다 같이요. 칠절 7절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회개하는답니다.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이제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학원에, 하나님의 낙원이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목록 누리게 하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세계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는 생명과를 먹으면 죽지 않냐고 영생을 해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는 아주 아름다운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생명도 우리가 회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주님의 액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당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지만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키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천국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랬잖아요. 이 다음에 죽어서만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처음사랑을 회복해서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의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천국생활하면서 하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사랑을 회복하라 첫째 대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라 늘 주님의 창중에 붙들려 내 마음대로 내주는 자행자지 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임하되어서 주의 통치를 받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둘째는 성경 중심의 옳은 진리를 파쇄 나가야 됩니다. 자로나로 치치 말고 일제로도 변치 않는 신경 66권의 말씀을 입각을 해서 옳은 진리를 파쇄 나가고, 셋째는 처음 사랑을 벌어 나리라 하는 책망을 앱에서 교회만 준 책망이 아니라 내게 준 책망이다. 우리 교회 에 주신 책망이다. 과연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대개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혼할 일도 꼭 갈등 날 것도 없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갈등이 생기고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조건 따지지 않니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던 십자가의 감격 속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순수한 몸을 헌신했던 그 자리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회개해서 처음사랑을 회복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 얻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촛대로 옮겨, 옮겨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회개함으로 처음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가하며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고 영생 목나들이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면 제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 죄인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희명해서 불러서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의 장정에 붙드셔서 천당 갈 때까지 영세 무궁토록 우리를 지켜서 영원한 생명의 거리라 하 싸우니 날마다 주님의 손에 장정이붙들바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주신 사명자를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자들의 모든 거짓된 이단 비진리를 가지고 미혹할 때 미혹받지 아니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는 좋은 칭찬받는 교회와 싸우나 처음 사랑을 입으러 니 까닥에 해개하지 아니하면 너는 첫대를 옮기리라는 오만 책말받아 싸우니 우리에게 좋은 진리를 주었지만은 그 질을 붙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원유겸사는 가운데 자기를 만들어 나가며 처음에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처음 사랑을 입어게 해서 항상 마음과 뜻과 정성을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 모든 형제를 내 몸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시선함으로 사랑이 풍성한 성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과를 먹는 축복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